한국과 캐나다 수교 48주년을 기념해 지난 일요일 밴쿠버 서리에 위치한 벨 퍼포먼스 아트센터에서 캐나다 코리아 프렌드십 페스티벌이 큐브 엔터테인먼트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밴쿠버 출신으로 한국에서 떠오르는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 진아의 쇼케이스와 함께 큐브 엔터테인먼트 2011년 글로벌 오디션이 치러졌습니다. 공개 형식으로 치러진 최종 라운드에는 이미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대회를 통해 4,000:1 경쟁의 예선을 거쳐 총 15명의 다국적 진출자들을 선발돼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발라드에서 랩 그리고 춤 공연까지 15명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디션 후에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진아가 출연해 자신의 히트곡들을 열창하며 뜨거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진아는 밴쿠버 서리에서 태어난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JYP 북미 지역 오디션에서 발탁된 뒤 현재 한국에서 각종 가요 순위와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밴쿠버에서 첫 해외 쇼케이스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블랙 앤 화이트 정규 1집으로 제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요. 벌써 활동한 지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 너무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더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네, 발전하는 진아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1등의 영광은 현란한 춤 솜씨를 보여준 에드리언 치에게 돌아갔고 에드리언 외 다른 3명의 우승자들은 앞으로 큐브 기획사의 새로운 차세대 스타를 거듭나기 위한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특별한 경험을 얻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RTV 뉴스 김인경입니다.